제주시 회천과 신촌을 연결하는 애조로 마지막 구간 도로 개설 공사가 이달 말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다음 달 4일 개통할 예정인데 착공한 지 25년 만에 애조로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는 겁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달 말 준공 일정에 맞춰 애조로 마지막 미개통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일주 도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착공한 애조로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서 조천읍 신촌리를 잇는 중산간 도로입니다. 전체 구간이 26.3km로 현재 제주시 회천동과 조천읍 신촌리까지 마지막 구간인 4.2km만 미개통 구간으로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토지 보상비 498억 원 등 전체 968억 원을 투입해 애조로 마지막 구간 4차선 도로 개설 공사에 들어가 이달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주 도로가 지금 그 21.8km고 애조로가 26.3km인데 지금 시간상으로는 약 한 20-30분이 단축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애조로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위해 저류지를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와 유도 펜스 등도 갖췄습니다. 애조로 마지막 구간의 도로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서 조천읍 신촌리를 잇는 전체 26.3km 구간 개통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신호등 시험 가동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차량 운행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애조로 조성 공사가 시작된 지 25년 만에 전 구간 완전 개통을 앞두면서 도심 지역 교통 혼잡을 줄이고 제주시 동서 지역을 오가는 차량 통행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